이번 시간은 로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로그는 이 프로그램의 또는 시스템의 상태를 기록하는 행위를 로그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기록된 상태들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이 추적하면서 이 문제가 어떤 맥락을 통해서 유래했는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로그라고 하는 겁니다. 예, 말이 좀 어렵지만 이 뒤에서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로그를 여러분들이 찍어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바 덤프라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. 인자로 전달된 값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가 바 덤프인데요. 여기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바 덤프에 대한 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바 덤프라는 함수는 PHP4, PHP5에서 지원되는 함수고요.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인자로 expression이라고 하는 mixed된 값이 전달이 되는데 mixed라고 하는 것은 뭐 숫자건 문자건 베어링은 상관없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죠. 자,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시죠. 우선 첫 번째 예제는 배열을 하나 정의했습니다. 이 배열은 첫 번째 원소는 1, 두 번째는 2고, 세 번째 원소는 array가 다시 들어옵니다. 그리고 그 원소 array는 a, b, c라고 하는 값을 각각 가지고 있는 이 원소입니다. 그래서 그 배열이 이렇게 제가 강조 표시한 배열이 a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졌고 바 덤프의 인자로 a라고 하는 변수를 전달을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. 자, 출력된 내용을 한번 보면 자, array 3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배열이 세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그세 개의 원소는 각각 0, 1, 2로 표시가 되는데요. 첫 번째 원소는 0 밑에 있습니다. integer의 약자죠. 이거는 숫자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괄호에 1이 되어 있으면 1이라고 하는 값이 이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은 1인데 그것은 숫자다 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2라고 한그두 번째 원소는 값이 2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타입이 숫자라는 뜻이죠. 그리고 세 번째 원소는 array, 즉 배열이란 뜻이고 그 배열은 세 개의 원소를 다시 가지고 있고 이 원소의 첫 번째 값은 값이 a인데 이 a라고 하는 값은 문자고 길이는 1이다. 하나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다라는 뜻이죠. 그렇게 해서 a, b, c가 만들어져서 여기 있는 요 배열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출력이 된 겁니다. 그 밑에 있는 요 부분은 이바 덤프로 여러분이 첫 번째 인자만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인자에도 값을 줬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인자와 두 번째 인자를 차례대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 주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 바덤프와 함께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이 바 익스포트라는 게 있고 프린트 R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것들에 대한 사용법은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죠. 예, 코딩 에브리바디 디렉토리에다가 제가 이 프로젝트에다가 폴더를 만들 건데요. 요거는 디버그 로그란 이름을 갖겠습니다. 예, 그리고 피니쉬를 하면 디버그 언더바 로그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. 거기에다 제가 파일을 추가할 건데요. 여기에다가 이번에 추가할 파일의 이름은 바 언더바 덤프.php 파일입니다. 자, 그리고 요렇게 물음표를 해서 아까 우리가 실행했었던 예제를 한번 실행을 시켜보죠. 자, PHP 매뉴얼로 가시면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이 예제가 있습니다. 예제를 카피해서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. 자, 그 다음에 자, 19168 0.65 이건 제 IP죠. 여러분 IP가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을 겁니다. 자, 디버그 언더바 로그 슬래시 바 언더바 덤프.php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가 나오죠. 지금 이게 사람이 보기엔 좀 불편한 형태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저는 파이폭스입니다. 페이지 소스를 열기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PHP 매뉴얼에서 봤었던 것과 동일한 모습의 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어떤 데이터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열람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 바덤프와 같은 이 함수를 제가 로그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보면 현재 이 프로그램이 어떤 분기문을 타고서 작동하고 있는지 이렇게 화면을 출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
잘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로직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.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받언프나 아니면 프린트 알과 같은 그런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경우에 이런 받언프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. 예제를 한번 제가 한번 살펴보죠. 자, 우리 디버그 언더바 로그에다가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 이 파일은 dump_condition.php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. 자, 이 파일은 이렇게 condition, 즉 조건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 조건문에 이 조건으로 true가 들어갔으니까 이 첫 번째 이 중괄호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. 그럼 여기다가 제가 받언프라고 찍는 거죠. 도대체 어디가 지금 되는지. 그리고 1이라고 하고 자, 그 다음에는 받언프 2라고 이렇게 입력합니다. 그리고 제가 요거를 실행을 시켜보면 자, 예제가 바뀌었으니까 condition.php 자, 이렇게 되면 자, 여기 true가 들어오니까 이 서비스가 이 PHP가 실행될 때 흐름이 if 문에서 여기 있는 이 받언프가 실행이 되겠죠. 그러면 저는 아, 이 지금 이 첫 번째 이 중괄호가 나오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있구나. 로직이 여기 지나가고 있구나. 그리고 else는 무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자, 보시는 것처럼 int1이 나오는 거죠.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거를 false로 한다. 자,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2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로직이 이 else 문을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런 것도 이런 받언프와 같은 화면에 무언가를 출력해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